네, 유명한 사람의 글이나 평론을 소개하는 유평 시간입니다. 유평 보시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십시오.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유명한 사람의 글은요, 강천석 조선일보 논설위 고문인데요. 강천석 칼럼 저도 좋아하는데 오늘 이재명에 대해서 썼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청와대 가는 길이라는 제목인데요. 일단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민주당은 낯이 두껍다. 기업은 제품을 시장에 내놓기 전 제품의 안전성을 시험하고 또 시험한다. 그게 장사의 도리, 바로 상도이다. 상도이를 지키는 회사는 흥하고 상도이를 망각한 회사는 밀려나는 과정을 통해 신용이 쌓여간다. 사회 내부에 축적된 신용과 신뢰가 사회적 자본이다. 한국은 세계 10대 부자 가운데 사회적 자본 축적 순위가 꼴찌다. 사회적 자본이 부실한 땅 위에 세운 성은 모래성이라 한다. 한국산 반도체, 자동차, 휴대폰, 배터리, 대형 컨테이너 수송선이 세계 시장을 누빈다. 한국은 BTS를 보유하고 기생충과 오징어 게임을 만들고 윤여정을 낳은 나라다. 이런 한국의 사회적 자본이 바닥이라는 게 말이 되는가? 그 이유를 문재인 보유국의 집권당이 대통령 후보를 뽑으면서 여실히 보여줬다. 정당의 대표 상품은 그 정당의 대통령 후보다. 기업이 시장에 내놓기 전 제품의 결함을 점검하지 않아 소비자가 손해를 입을 경우 회사의 책임을 묻는 게 제조물 책임법이다. 기업들은 2018년부터 이 법률의 적용 대상이 됐다. 기업이 이 법률을 특히 두려워하는 이유는 소비자 손해를 입증하는데 엄격한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않고 상식적으로 그럴 개연성이 있으면 소비자 손을 들어주기 때문이다. 이재명 후보는 안전한가? 민주당은 이 지사를 시장에 깔기 전 제품의 유해 여부를 철저히 검증했는가? 소비자들이 줄줄이 응급실에 실려가야 그때 가서 제품 수거 여부를 생각해 보겠다는 건가? 대장동 사태는 아닌 밤중에 홍두깨가 아니었다. 보름달 커지듯 사태가 부풀러 올라 노숙자들끼리도 이야기거리로 삼았다던 그 무렵 민주당은 이 지사를 후보로 뽑았다. 대장동 게임은 이 지사가 성남시장으로 최종 결재권을 쥐고 있던 시절에 설계되고 시행됐다. 화천대유, 천화동인이란 점쟁이 점괘 같은 회사 이름과 천억 단위 숫자의 지뢰 겁을 먹어서 그렇지 대장동 게임의 기본 설계는 간단하다. 고속도로 어느 지점에 8천억 원을 쌓아두고 먼저 도착하는 팀이 전부를 먹는 게임이다. 고속도로를 타려면 먼저 톨게이트를 통과해야 한다. 승패는 톨게이트 통과 절차와 소요 시간에 달렸다. 김만배 팀은 하이패스를 붙이고 쏜살같이 톨게이트를 통과해 우승했다. 톨게이트를 지키던 인물이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후보다. 대한민국은 대법원이 유죄 확정 판결을 내리기까지 무죄로 추정한다. 따라서 이 시점에서 이 지사는 확실히 무죄다. 속이 구린 검찰과 냄새나는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두 기관이 합동수사본부를 차려본들 속이 구리고 냄새나는 수사 결과를 내놓을 가능성이 크다. 대통령이 뒤늦게 적극, 철저, 총력, 조속이란 말로 수사를 지시했지만 대통령의 뜻이 네 단어 가운데 어느 단어에 실렸는지 의문이다. 유무죄 터널을 통과해도 정치적 혼란이란 긴 터널이 기다리고 있다. 이 지사 배짱은 알아줄 만하다. 후보 선출 감사 연설에서 집권하면 토건 세력과 유착한 정치 세력의 부패 비리를 뿌리뽑아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이란 오명을 없애겠다고 했다. 그가 그 자리에서 할 말은 아니었다. 트럼프는 부자들 세금을 깎아주는 부자 복지법을 통과시킨 며칠 뒤 모든 미국인에게 일의 존엄성과 봉급받을 때의 자부심 을 일깨우기 위해서라고 연설했다. 이 지사는 트럼프 교과서로 공부하는 모양이다. 대장동에서 큰목 챙긴 인물 가운데 가난한 사람은 없다. 돈을 높이 쌓아두고서도 배가 고픈 부자들에게 천억 단위 기본소득 돌린 게 대장동 잔치다. 이 지사 공약인 기본소득 주장은 국민에게 푼돈을 돌리는 것이다. 이 후보는 경기도 지사라는 굴 밖으로 나와야 한다. 제 숨을 집에 등에 이고 끙끙대는 건 달팽이다. 집권당 후보 갑옷을 입고 뭐가 두려워 굴 속에 웅크리고 있나. 이 후보 앞에는 청와대로 가는 길 넓은 길이 뚫려있다. 굴 밖으로 나와 특검을 해달라고 힘껏 외쳐보라. 그 주문을 외는 순간 청와대가 가까워질 것이다. 샛길과 지름길의 종점은 재판소다. 정치 수준과 경제 수준은 혼자 오르내리지 않는다. 정치인 수준과 국민 수준처럼 맞물려 돌아가는 두 바퀴다. 조금 길게 보면 한국 운명은 정치가 경제 수준으로 상승하든가 경제가 정치 수준으로 추락하든가 둘 중 하나다. 제3의 길은 없다. 반성하
주장하자는 것이 아니다. 행동할 때라는 말이다. 아, 이렇게 글을 맺는데요. 오해하시는 분들도 계시겠네요. 아니면 생각이 조금 다르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 강천석 칼럼에서는 제목이 이 지사가 청와대에 가는 길 이래서 쭉 읽어보면은 가만 있어봐. 이재명이 뭐 청와대 갈 수 있다는 말이야? 무슨 말이야? 이렇게 또 오해할 수도 있고요. 야, 뭐 특검 받으면 뭐 이재명이가 특검을 통과해서 청와대 간다는 말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시겠죠. 물론 강천석 칼럼이 행간이 있는지 제가 쓴 글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저는 이제 행간을 읽어보면 유도하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 당신이 대통령을 꿈꾸면 굴 안에 있지 말고 나와라. 나오면 실오라기 같은 희망은 있을지도 모르지만 그 굴 안에 있으면 틀렸다. 그 특검을 안 받으면 감옥밖에 갈 데가 없다. 특검을 받으면 혹시 실오라기라도 특검에서 죄가 드러나도 혹시 감옥은 안 가는 수도 있지만 대통령 되기는 어렵지 않겠는가 그런 행간이 숨어 있는 것 같습니다. 유도하는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너 왜 이렇게 사기치고 거짓말해. 그러지 말고 네가 그렇게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당당하다며 당당하면 특검 받아. 특검 뒤에 굴 안에 숨는 게 그건 자신 없다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이 강천석 칼럼은 요구하는 게 이재명은 틀렸다. 제품으로서 하자가 많은 제품인데 문제는 민주당이 더 크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 하자가 많은 제품을 어떻게 간판 상품으로 내놓냐. 대통령 후보는 간판 중에 간판 상품이죠. 그 간판을 이렇게 썩고 이렇게 추악하고 이렇게 냄새나고 이런 상품을 어떻게 내놓고 있냐. 니네 당이 이게 제품 회사에 비유했군요. 그 회사가 문제다 이런 얘기죠. 왜냐하면 그 상품 예를 들어서 과자면 그 과자가 썩었지만 그 과자 썩은 것도 문제지만 그걸 진열대에 꽂은 회사가 문제 다 이랬죠. 민주당이 문제고 그 다음에 정치 수준은 경제 수준과 같이 맞물리는데 그게 국민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경제 수준이 우리가 높잖아요. 경제 수준만큼 앞으로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정치를 한 단계 끌어올리느냐 아니면 정치 수준만큼 그 낮은 수준만큼 정치가 잘못돼서 추락하느냐 그게 이제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 필리핀, 뭐 그리스 많잖아요. 이런 나라들이 그렇게 추락했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엄청 잘 살던 나라들이거든요. 근데 정치 수준이 포퓰리즘 좌파들이 들어와서 헤집어놓으니까 조금씩 조금씩 이상해지더니 부강했던 나라들이 지금 몰락하고 있다. 우리는 반대였는데 지금 위기를 맞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제3의 길은 없다는 거예요. 제3의 길이라는 게 중도 이런 얘기가 아니라 정치가 경제 수준 따라서 상승하든가 아니면 경제가 정치 수준 따라 하락하든가 둘 중에 하나 운명인데 이번 대통령 선거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사기치고 거짓으로 수사 이상하게 어물딱주물딱하고 특검 안 받고 넘어가서 이재명이 혹시나 부정선거로 여기서는 부정선거 얘기 안 했지만요. 제가 생각할 때 부정선거로 혹시 대통령 되는 순간 우리는 경제는 망합니다. 정치 수준으로 폭망합니다. 경제만 망하는 게 아니라 문화, 뭐 예술 다 할 것 없이 다 망합니다. 아르헨티나가요. 옛날에 문화 강국이었어요. 경제도 강국이었지만 문화 강국이었어요. 아, 탱고 춤이라든지 뭐 영화라든지 음악이라든지 강국이었어요. 지금은 뭐 아르헨티나 뭐 대표 가수 뭐 여러분 뭐 생각나는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옛날 탱고 가지고 그냥 먹고 살아. 근데 우리는 BTS 등등등등 뭐 세계 시장을 석권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것도 이번 대통령 선거에 달려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부정 선거로 혹시나 이재명이가 수사 우물떡 문재인과 짜고 송영길과 짜고 우물떡 주물떡 넘어가서 만약에 된다면 나라의 운명은 이제 가는데 근데 국민들이 그냥 갈 것 같으냐 이거죠. 아르헨티나 국민하고 우리 국민하고 달라요. 그리스 국민하고 우리 국민하고 달라요. 한번 참아보는 거예요 지금. 그래 몇 달 안 남았으니까 부정 선거. 주장하는 사람들은 있지만 주장 안 하는 사람들은 에이 그래 다음 선거는 부정 안 하겠지 에이 그래 4.15는 그래 긴가민가 하는데 그래 그때 안 하겠지 그런데 만약에 또 한 번 한다 그러면은 그때는 못 참어요. 못 참는 게 우리 국민입니다. 그리스 국민들 아르헨티나 국민들하고 달라요. 그때는 진짜 몽둥이 들고 일어나. 그렇게 해서 사는 게 중요하다. 청와대 가는 길이라는 건 대통령 되는 길이 상징적으로 얘기한 게 아니라 청와대 가는 경선도 껌을 받고 나서 가든지 말든지 되지 출발선상에 특검 없이는 감옥밖에 가는 길이 없다. 아니면 몽둥이로 그냥 국민들한테 개박살 나는 수밖에 없다. 이거를 저는 행간에 깔고 있다. 그렇게 해석하고 이 글을 읽었습니다. 모든 길은 부정선거입니다. 급소를 찔러야 돼요. 급소. 그래야 정권교체합니다. 급소 못 찌르면 정권교체 못하고 이 칼럼에서 우려했던 대로 우리가 후진국으로 슬슬슬슬 미끄러질 겁니다. 결단하시죠 국민들. 우리 국민들이 급소를 찔러야 저들이 급소가 어휴 급소로 들어오네. 어휴,
야 이번에 부정선거했다는 우린 죽겠다. 이거를 압박을 해야 돼요. 이게 답입니다. 이거 하나예요. 아니면 저 이재명, 저 이해찬, 저 문재인, 저 송영길 저런 집단, 저 그 뒤에 아웃사이드에 그냥 그 막강한 그 어마어마한 독보석 같은 세력들 못 무너뜨려요. 급소 아니면 못 무너뜨린다니까. 카운터펀치로 급소를 때려야 됩니다. 그게 부정선거입니다. 가시죠.